맹자 양해왕 하편 사장 제선왕이 제선왕이 견맹자 어설궁이러니 맹자를 설궁에서 만나보았는데 왕월현자도 왕이 말하기를 어지신 분도 역유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즐거워하십니까? 맹자 대왈 유하니 맹자가 대답해 말하기를 물론 즐거워합니다. 인부득이면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이런 취미와 오락을 얻지 못하면 즉 비기상인이이다. 윗사람을 비난합니다. 부득 이 비기상자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윗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비하며 잘못이요. 위민상이 불여민동학자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도 역비양이이다. 잘못입니다. 악민지학자는 백성들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민역락기약하고 백성들이 그의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민지우자는 백성들의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면 민역우기우하나니 백성들도 또한 그의 근심을 근심하나니 악이 천하하며 즐거워하기를 천하로서 하며 우이 천하여 근심하기를 천하로서 하면 연이 불왕자 미지유양이이다. 그러고도 왕자가 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석자에 예적에 제경공이 제경공이 문어 안자왈 오욕관 어 전부 조무하여 안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전부와 조무를 순방하고 준해이 남하여 바다를 따라서 남으로 내려가서 방우랑사하노니 낭야에 이르고자 하니 오 하수 이가이 비어 선왕관야오 내가 무엇을 준비하면 가히 선왕들의 순방에 비길만 하게 되겠습니까? 안자 대왈 선제라. 안자가 대답해 말하기를 훌륭합니다. 무냐여 물음이여 천자 적 제후왈 순순히 천자가 제후 쪽으로 가는 것을 순수라고 하나니 순수자는 순수라는 것은 순소수야여 지키는 발을 순찰한다는 말이여 제후 조어 천자왈 술직이니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하는 것을 술직이라 하나니 술직자는 술직이라는 것은 술소직이니 맡은 발을 보고 하는 것이니 무비사자여 일이 아닌 것이 없지요. 춘 성경이 보부족하며 봄에는 밭가는 것을 살펴보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추 성념이 조불급하나니 가을에는 수확하는 것을 살펴보고 부족한 것을 도와주나니 하언왈 오왕 부류면 하나라의 속담에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놀지 않으면 오하이 휴며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으며 오왕 부레면 우리 임금님께서 편하지 않으시면 오하이 조리오 우리가 무엇으로 돕겠는가 이류 이래가 한 번 놀고 한 번 즐거워함이 위 제후도라 하니이다. 제후들의 법도가 되어왔다고 합니다. 금야엔 요즘에 불연하여 그렇지 아니하여 사행이 양식하여 여럿이 몰려다니면서 음식을 먹어 기자 불식하며 줄인 사람이 먹지 못하며 노자 불식하여 피곤한 사람이 쉬지도 못하여 견견서참하여 서로 눈을 흘기며 함께 비난하며 민 내 작특이언을 백성들이 간사한 짓을 하거늘 방명학민하여 명령을 거슬러서 백성을 괴롭히고 음식 양류하여 음식하기를 물 흐르는 것 같이 하며 유련 황망하여 한없이 노란하고 거칠게 하여 위제후 우한하니이다. 제후들의 근심 걱정거리가 됩니다. 종류하 이 망반을 흐름에 따라 내려가서 돌아올 줄을 모르는 것 위지류여 이것을 류라고 이르고 종류상 이 망반을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돌아올 줄을 모르는 것 위지련이여 이것을 연이라 이르고 종수무염을 짐승을 따라 잡아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 위지황이여
이것을 황이라 이르고 악주무염을 술을 좋아해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 위지망이니 이것을 망이라 이르니 선왕은 선왕께서는 무류련질락과 유화연 같은 즐거움과 황망지 행하시니 황망 같은 행동이 없었나니 유군 소행연이이다. 다만 임금께서 행하실 다름입니다. 경공 열하여 경공이 대단히 기뻐해서 대개 어국하고 널리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출사 어교하여 교회에 나가서 거처하여 어시에 이에 시 흥발하여 좋은 일을 마련하고 보 부족하고 곡식을 발급하여 모자라는 사람을 도와주고 소 대태사 왈 위하여 대태사를 불러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작군 신상 설지 악하라 하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즐거워하는 음악을 지으라고 하니 계징 초각 초시하라 치소와 각소가 이것입니다. 기시 왈 축군 하우리오 하니 그 시에 말하기를 임금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것을 어찌 허물이라 하리오. 축군자는 축군이라는 것은 호군양이이다. 임금을 좋아하는 것이다.